내 사는 입지에서 느끼지 못하는 매력이 있습니다. 일 딱 마치고 집에 올라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바다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때 진짜 그때가 기분 제일 좋아. 아무 생각 없이 시원함이 넘치는 바닷가.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좀 어떨 것 같아? 저 남해 마을 여행이 처음이거든요. 아 그래? 어. 그래서 약간 기대되고 있어요. 그래서 남해가 너무 오랜만에 여행하는 거라서 좀 재밌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손님 두 명이요. 어느 섬에 가실 겁니까? 조도에 갈 거예요. 조도 두 개. 네. 예. 한 22,000원이고 예. 조도에 어떤 게 제일 좋나요, 혹시? 조도는 경치가 아름답고 큰 섬과 작은 섬이 길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. 저희는 진주 대학생 연합 봉사단 위더스라는 봉사 단체고요. 저희는 진주에 6개의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모여서 일단 대표적으로 벽화 그리기를 좀 많이 하고요. 범죄 예방 순찰도 하고 있고요. 5천 드리밍이나 이제 5천 드리밍이라는 걸 하는데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주워가지고 정화 활동을 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. 네, 타면 될 것 같은데요. 아, 날씨가 비가 오네. 그래도 네, 그래도 선선하니 좋은 것 같아요. 시간도 나름 얼마 안 걸리고 가까워가지고. 아 여기가 조도다. 금방도착했는데요.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 지금 조도가. 야 바람이 많이 부네요. 아까보다 비가 더 많이 오고. 자, 네, 위원장님. 네, 여기가 아니라고요? 아니, 바보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안 보였어요. 그래서 저는 그런데 작은 섬에 지금 내리시는 거고요. 와, 살았다! 감사합니다, 여장님. 감사합니다. 사장님, 죄송하지만 여기도 고생했습니다. 아, 아닙니다. 해외에서 잘못 내려가지고 진짜 큰 나빠했는데 그래도 위원장님 혼자서 다행이다. 네, 저 진짜 지금 갇힌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. 여기는 섬이 한 20개 정도 사는데 산이 있어가지고 동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. 여기가 큰 섬이고 저기가 작은 섬인데 하늘에서 쳐다보면 새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조도라 그래. 입구가 있죠.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새섬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. 저리 돌아가면 또 호랑이처럼 생긴 호도, 범섬. 공기도 좋고 인심도 좋고 또 1년에 한 서너 번씩 오는 것 같아요. 문어 오징어 한 마리, 문어 한 여섯 마리. 수황이 괜찮았습니다. 뭐 날이 안 좋지 비가 오는데 풀레질 가면 네. 그래도 재밌겠다. 맞습니다. 일단 가보죠. 요 앞에 섬이 죽방이라 그러는데 네. 배를 타고 날 좋을 때 돌아가면 저 끝에 갯바위 있잖아요. 갯바위. 네. 갯바위 하면 생긴 게 갯바위가 해골 바가지. 해골 바가지? 아, 해골처럼 생겼어요. 날 좋을 때는 여자친구가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육지개입니다, 육지. 이 개가 예전에는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은 깨져서도 많이 죽어들었고. 아, 이 집게가 되게 크다, 여기는.
컨셉에서 돌아오는 첫 번째 전망대. 첫 번째 전망대? 전망대인데 겨울에 오면 네. 보니까 지하 다 보여. 우와 연필이다. 그 연필이 왜 있지? 와. 저기 저 앞에 저 조그마한 섬 도섬 하나 보이지? 아, 예, 보여요. 네, 저기 구들리. 낚시꾼들이 낚시하러 많이 가는 구들리. 구들리라 그러고 여기 앞에 섬이 목가도. 탁 트인 이제 바다랑 몇몇 군데 있는 섬이 되게 조화가 잘 어우러져가지고 인도네시아, 뭐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뭐 일본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곳이 여기 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죽했으면 여기다가 이를 붙여놨지. 쓰레기를 대가지 가기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깻바위나 나무 속에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가니까 좋은 소리는 못 듣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합봉사단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기 해양 쓰레기를 한번 수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양 쓰레기가 바람에 좀 달려가지고 좀 오는 거. 태풍이 불면 이제 바다에서 이제 올라오는 쓰레기. 이런 게 좀 많아요. 그리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 구석지에다가 많이 숨겨놓더라고요. 찾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. 우와, 개미가. 오. 이런 벌레가 진짜 많네. 낚시하면서 먹고 그냥 그런 것들 그대로 버려두고 가신. 해안 쓰레기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와서 또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보니까 되게 진짜 좀 많이 좀 고쳐 나가야겠다는 그런 맞아요. 생각도 들고. 장어 잡는 거거든. 네. 장어 잡는 통보인데 보통 여기 한 10개씩 이렇게 딱 쌓아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재물인데 요거 10개씩 가전에 내가 준비해가지고 이게 좀 제하면 돼. 오늘 날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비를 맞고 또 쓰레기 청소라든지 뭐 통발이라든지 이렇게 와가지고 도와주셨어요. 진짜 고맙습니다. 고맙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손이 모자라가지고 일을 못 하는데 돌문어가 돼서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예. 그럼 최고. 다음에 또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다음에 11월 달에 한 번 더 여기서 같이 모여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유대스를 응원하겠습니다. 비도 왔고 그리고 작은 섬으로 이제 잘못 들어가서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깨어졌지만 이제 위원장님이나 여러 주민분들이 잘 챙겨주셨고 그리고 이제 해양 쓰레기 수거라든가 트레킹 코스 이제 투어 여러 가지 등을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뜻깊은 그런 활동이었습니다. 정말 주변 지인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섬입니다.